이제 저만큼 떨어져요.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보면 어때? 당신도 혼자 된 후 아까운 세월 덧없이 보냈고 나도 혼자 된 후 그럭저럭 늙어만 갔고 이제 남아 우리 활짝 웃으며 사는가 싶게 재미있게 새롭게 살자고. 진작 같이 살았어야 하는 건데 연분이 너무 늦게 만났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식들이 있는데. 왜 못해? 자식들이 늙어가는 부모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있어? 사람은 잠동무가 제일이야. 황혼이 타는 언덕, 지연이 권순학. 안서방댁이 박서방과 정을 두게 된 것은 지난 여름부터였다. 날씨가 몹시 무더운 한낮이었다. 박서방이 두 번째 암퇴지를 몰고 왔을 때다. 어깨에 메고 온 무거운 콩 한 마리를 마루에 던지다시피 쿵 놓고는 이마에 땀을 닦았다. 이 잘난 과부집에 콩가 쏘다가 늙은이 죽겠네. 어휴 덥다. 박서방이 마루에 앉으며 안서방댁을 향해 농담을 하였다. 아니 이건 뭐예요? 뭐긴 뭐야 콩이지. 늙은 말처럼 콩은 좋아해가지고. 안서방댁은 박서방의 농담이 언제 들어도 좋았다. 은근히 깊은 정을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서는 소나 돼지의 접을 한번 붙이면 콩 한 말씩을 주고 있었다. 콩은 뭐 내가 먹나? 네 참. 안서방댁은 어이없는 웃음을 띠며 참 지난번에 접 붙였잖아요? 했다. 그러는 안서방댁의 양쪽 볼이 붉어졌다. 낸들나라 또 발광이지 뭐야? 빨리 나와봐요. 어허 이것도 돼지가 도망쳤나 본데. 박서방은 급히 밖으로 나갔다. 자주 생각나는 모양이죠? 안서방댁도 힐쭉 웃으며 고무신을 끌고 나갔다. 몰고 온 암퇴지는 돼지 우리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다. 이번엔 잘 돼야 할 텐데. 허허. 수태지가 어려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좋은 종자라. 박서방은 안서방댁을 힐끗 바라보며 싱긋 웃었다. 안서방댁의 수태지는 읍내에서 사온 신종으로 좋은 종돈이었다. 그러나 아직 어렸다. 그래도 싫지 않았다. 물론 다른 사람들 같으면 거절했을 것이다. 아직 어려서 안 된다고 하며 박서방은 암퇴지를 몰아 돼지 우리 안으로 넣으려고 했다. 그 순간 안서방댁이 앞을 막았다. 오늘은 안 돼요. 덕만이가 없어서. 아들 덕만이가 논매는 포마시 일을 나가서 집에 없었다. 수태지가 작아서 박서방 혼자서는 뒷바라지 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건 걱정 말고. 걱정 말라니요? 지난번에도 박서방과 덕만이는 한참 동안 땀을 뻘뻘 흘렸다. 수태지보다 암태지가 커서 한 사람은 수태지의 뒷다리를 들어줘야 하고 또 한 사람은 수태지의 그것을 암태지의 그곳에 잘 들어가도록 맞춰줘야 했다. 돼지들이 정을 나누는데도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점을 알면서 저 영감이 어떻게 혼자서 뒷바라지를 한단 말인가? 참으로 난처한 일이었다. 내가 잘해볼 테니까 걱정 말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냥 몰고 간단 말인가? 아니면 둘이서 같이 뒷바라지를 하자는 말인가? 박서방은 안서방댁을 바라보며 또 싱긋 웃었다. 저 영감이 능글맞게 웃기는. 실은 안서방댁의 마음속에는 같이 뒷바라지를 해주게 되리라는 야릇한 호기심이 있었다. 덕만이가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은 공연히 해본 소리였다. 안서방댁은 언제부터인지 박서방이 좋았다. 자꾸만 마음이 끌렸다. 그 호탕한 웃음과 소탈한 성격,
비록 금년 나이 65세라 하지만 젊은 사람 못지않게 혈색이 좋았다. 그래서 마을 친구들이 박서방을 박도령이라 부르며 놀리기도 하였다. 할멈은 꽃가마 타고 갔고 박도령은 젊고 그거 참 안됐다 라고 하면 예끼 이 사람 하고 항시 박서방은 껄껄 웃었다. 훤칠하게 큰 키에 불그레한 얼굴은 철진한 코스모스같이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 그런 박서방이 안서방 댁은 좋았다. 가슴속이 설레는 전율을 느꼈다. 암퇴진한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발광이었다. 수퇴지도 마구 꿀꿀거리며 극성을 부렸다. 소나기가 오려는지 하늘엔 먹구름이 몰렸다. 바람이 휙휙 불어왔다. 한낮에 무덥더니 비가 올 모양이다. 빨리 돼지우리 문을 열어. 박서방이 성화였다. 몹시 급한 모양이지요? 안서방 댁은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며 태연한 척 하였다. 빨리! 박서방이 또 소리쳤다. 안서방 댁이 돼지우리의 문을 열었다. 암퇴지가 손살같이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 안에서 두 마리의 돼지가 빙빙 돌았다. 어지럽다. 이었고 수퇴지가 암퇴지의 등으로 껑충 뛰어 올라탔다. 다급하게 서둘렀다. 역시 잘 맞지 않았다. 박서방이 우리 안으로 급히 들어갔다. 우리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안서방 댁은 가슴이 마구 뛰었다. 조금만 더 올라타면. 안서방 댁은 발을 동동 구르고 싶었다. 수퇴지의 그것이 암퇴지의 사타구니 쪽에서 바삐 움직일 뿐 잘 맞지 않았다. 척을 어떻게 하나? 박서방이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뒷다리를 들어주었다. 그래도 잘 맞지 않았다. 수퇴지는 더욱 몸이 달았다. 조금만 더. 안서방 댁은 발을 굴렸다. 안타까웠다. 이거 좀 잘 맞춰줘. 박서방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후두구둑 떨어졌다. 주변이 갑자기 비안개로 어두컴컴해졌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이었고 창대같이 쏟아붓는 빗줄기. 안서방 댁은 기다렸다는 듯 주저앉고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조급하고 안타까운 생각뿐 부끄러움은 없었다. 수퇴지의 그것을 암퇴지의 그곳에 서슴지 않고 맞춰주었다. 순간 안서방 댁은 몸 어느 구석인가 후련해지고 나른해지는 쾌감을 느꼈다.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 잠시 후 우리 안은 돼지들의 나지막하고 절정에 오른 괴성 속에 안서방 댁과 박서방의 가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돼지들은 정을 나누고 울 안구석에 등을 맞대고 누워 간간이 꿀꿀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아련한 쾌감의 여운 속에 빠져들고 있는 모양이다. 비는 계속 억수같이 쏟아졌다. 바람이 돼지 우리 안으로 빗줄기를 몰아왔다. 안서방 댁과 박서방은 돼지 우리 안에서 서로 마주보며 허하고 웃었다. 돼지들 잠자리가 이렇게 어려웠어야 원참. 박서방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인지 빗방울인지를 손등으로 닦았다. 그러면서도 정감이 넘치는 아쉬운 웃음으로 안서방 댁을 쳐다보았다. 이 꼬라지가 대체 뭐요? 안서방 댁은 투정을 부렸다. 빗물과 그름으로 질척거리는 돼지우리 안에서 흙두성이가 된 손과 발, 치맛자락을 내려다보며 박서방을 쳐다보았다. 하하하, 우리들이 돼지꼴이 되었네. 비 오는 날 돼지우리에서 둘이 있게 된 꼴이 우습기만 하였다. 박서방은 마냥 즐거운 표정이다. 이게 뭐예요? 참 기가 막혀서 빨리 나가기나 해요. 돼지마냥 우리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있지만 말고. 돼지들은 신방을 차렸는데 우리들은? 이 양반이 글쎄.
마주보는 두 사람의 눈길은 뜨겁기만 하였다. 비 오는 날 돼지우리 안에서 빗물과 흙탕물로 온몸이 범벅이 되었어도 누가 먼저 나가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니 안수방댁 참 예쁜데 허허허허. 박수방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안수방댁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하였다. 네, 참 기가 막혀서. 이게 뭐예요? 빨리 나가요. 우리들도 여기서 신방을 차렸으면 좋겠네. 이 양반이? 안수방댁이 박수방의 어깨를 꼬집었다. 마주치는 눈길이 뜨거웠다. 비바람은 계속 세차게 휘몰아쳤다. 비 오는데 어떻게 나가? 박수방은 돼지 우리 밖으로 나가기가 싫었다. 우리 밖으로 나가면 돼지를 몰고 집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었다. 그럼 여기 있어요. 내가 나갈게. 안수방댁이 먼저 뛰어나갔다. 그 뒤를 박수방도 따랐다. 안수방댁이 없는 돼지 우리 안에 혼자 있을 필요가 없었다. 쫓기듯 안수방댁을 따라 마루로 올라갔다. 마루에도 비바람은 거침없이 들이치고 있었다. 부엌으로 가요. 안수방댁이 부엌문을 열고 들어갔다. 박수방도 따라 들어갔다. 안수방댁이 세숫대야에 물을 가득 떠왔다. 빨리 닦아요. 내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봐. 안수방댁의 얼굴엔 타는 듯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비바람에 대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소리가 요란했다. 박수방이 막 손을 닦으려 하는데 저걸 어떻게 하지? 하고 안수방댁이 낭패했다. 왜? 돼지를 그냥 뒀으니까요. 암돼지를 우리 밖으로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 오는데 어떻게 내놓을 수 있어? 빨리 가서 내놓아요. 그냥 둬요. 그것들도 오랜만에 정을 실컷 나누게. 우리 돼지 힘 다 빠져요. 워낙 돼지를 잘 먹이고 아끼는 안수방댁이다. 마을 사람들이 돼지댁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네, 참 바꾸어 생각은 못해요. 뭐라고요? 안수방댁은 기미볼이 더욱 뜨거워졌다. 박수방은 느긋이 손을 다 닦았다. 안수방댁이 물을 마당에 버리려는데 돼지우리의 숫돼지가 꿀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왔다. 뒤이어 암돼지가 꿀꿀거리며 바삐 따라 들어왔다. 돼지가 나왔어요. 어, 저런. 안수방댁은 비 쏟아지는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박수방도 나갔다. 돼지우리 문 잠그는 것을 잊었던 것이다. 돼지 두 마리는 마당 안을 어지럽게 돌다가 대문 옆 흙간으로 갔다. 먹을 것을 찾는 모양이었다. 안수방댁이 재빨리 구정물을 한 바가지 떠서 거기에 쌀겨를 한 사발 타고 손으로 저으며 돼지 앞으로 갔다. 오래오래오래. 먹이로 돼지들을 부르며 달랬다. 겨우 한 마리를 몰아넣으면 또 한 마리가 나오고 그것도 암돼지가 먼저 들어가야 숫돼지가 따라 들어갔다. 비를 흠뻑 맞으며 가까스로 두 마리를 몰아넣었다. 돼지 우리 문을 꼭 잠갔다. 바람에 시끄러운 대문도 굳게 잠갔다. 억센 빗소리만이 마당에 가득 찼다. 비에 흠뻑 젖은 박수방과 안수방댁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이걸 어떻게 하지? 박수방은 팔과 다리를 어정쩡하게 벌리고 서 있었다. 머리와 옷에서 빗물이 줄줄 쏟아졌다. 삼배중의 석삼이 살갗에 착 달라붙었다. 안수방댁도 마찬가지였다. 얇은 모시 석삼과 치마가 살갗에 감겨 알몸이나 다름없었다. 불룩하게 솟은 젖가슴과 탱탱한 허벅다리가 박속같이 희게 보였다. 눈이 부셨다. 안수방댁은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고 간드러지게 웃고 있었다. 허허허, 차라리 벗는 게 낫겠어요. 살이 다 보여. 허리를 꼬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벗어서 짜요. 네, 짜줄게.
안수방댁이 박서방의 적삼을 벗기려 바싹 다가갔다. 어떻게? 박서방은 망설이고 서 있었다. 허허허, 허수아비같이 서 있기는. 부드럽게 감기는 웃음으로 더욱 바짝 다가섰다. 어서요. 박서방은 눈이 부셨다. 너무나 현란한 매혹이었다. 비 오니까 아무도 안 와요. 대문도 잠궜어. 후끈한 입김으로 박서방의 턱 밑에서 속삭였다. 박서방의 적삼을 벗겼다. 허리끈도 풀었다. 비에 젖은 옷은 잘 벗겨지지 않았다. 다리 좀 벌려봐요. 어정쩡히 서 있는 박서방의 중이 적삼을 다 벗겼다. 안서방댁도 젖은 못이 헛적삼을 벗었다. 치마끈도 풀었다. 박서방은 안서방댁의 황홀한 육박에 온몸이 불붙기 시작하였다. 숨결이 가빴었다. 안수방댁 허리를 꼭 끌어안았다. 방으로 들어가요. 비는 점점 더 억세게 쏟아졌다. 바람도 없이 세찬 빗소리가 온 누리에 가득 넘쳤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간간이 울려왔다. 안수방댁은 읍내장 20리길을 되돌아오고 있었다. 한 발짝 한 발짝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두 다리에 힘이 쑥 빠졌다. 우두커니 서 있다가 다시 걸었다. 덕만이에게 뭐라고 해야 하나? 편지를 붙였다고 해야지. 그리고 복순이 보고는 편지 못 받아보았냐고 물어야지. 박서방에게 정을 둔들 죄가 되려고? 또 죄라 한들 어떤가? 내 몸뚱어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면서도 한숨은 절로 나왔다. 덕만이가 입대 영상을 받았다. 그래서 덕만이는 서울에 있는 동생 복순이에게 편지를 썼다. 복순이는 서울에 있는 방직공장에서 일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편지를 붙이려고 안수방댁은 오늘 읍내상으로 갔다. 우체국 앞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가슴 조이며 걸었다. 어떻게 하나? 편지를 붙여야 하나? 붙이지 말아야 하나? 딸이 오면 다시 서울로 안 갈 테지?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사느냐고 하면서. 그러면 박서방과는? 편지를 움켜쥔 안수방댁의 손은 땀에 젖었다. 우체국 앞을 몇 번이나 돌고 돌았다. 저만큼 가다가 다시 오고 끝내 망설이던 결심을 굳혔다. 편지를 붙이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자. 발걸음을 재촉했다. 쫓기듯 바삐 걸었다.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쾅쾅 허물어지고 있었다. 애써 듣지 않으려 해도 그 허물어지는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다. 귀로 가슴 속으로 쾅쾅 성벽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다. 귀를 막았다. 그래도 가슴 속에 굴러떨어지는 돌덩이 바위덩이 흙덩이들. 걸음을 멈추었다. 눈을 감았다. 마음을 도사려 먹었다. 뛰자. 치마자락을 여며잡고 동동 걸음으로 뛰었다. 외로운 어머님을 잘 모시고 편지 받는 대로 속히 내려오느라 제대해서 어머님을 행복하게 모시겠다. 그동안은 내가 잘 모시기 바란다. 간밤에 덕만이가 써서 읽어준 편지 구절이었다. 그 편지 구절들이 뾰족뾰족한 돌부리가 되어 발길에 아프게 채였다. 나를 너희들이 행복하게 모신다고? 읍내에서 한참 걸어오면 산모퉁이에 큰 개울이 있다. 항시 맑은 물이 흐르고 무너진 다리 옆으로 긴 디딤돌이 두 줄로 놓여 있었다. 안수방댁은 디딤돌을 헛디디며 중간까지 걸었다. 잠시 쉬었다가 하늘을 쳐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하늘이다. 하늘이 얼음장같이 차가워 보였다. 깨어진 유리 쪽이 박혀있는 것 같았다. 만지면 사각사각 부서져 버릴 것만 같았다. 하늘이 싫었다. 오한을 느꼈다. 부서진 유리 쪽들이 몸 구석구석에 박히고 있었다. 어서 가자.
사방을 둘러보았다. 마침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없었다. 움켜쥔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개울물에 던졌다. 순간 갈기갈기 찢겨진 아들의 얼굴이, 딸의 얼굴이 울부짖는 환상으로 눈앞을 막았다. 찢겨진 편지 구절들이 몸부림으로 확대되어 개울물에 흘러내려갔다. 개울을 건너 다시 걸었다. 나를 행복하게 모신다고? 어떻게? 제대할 때까지 참으면 행복해지는가? 농사 잘 짓고 돈 많이 모으고 맛있는 음식 배불리 먹고 값비싼 옷 입고 그것뿐이지. 그것들은 없어도 되는 거야. 안수방댁은 누구와 다투기라도 할 듯 다리에 힘을 주어 그랬다. 그런 것으로 이 몸뚱어리가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말이다. 그런 것은 없어도 된다. 꼬집고 물어뜯고 싶은 이 몸뚱어리가 있다. 이 몸뚱어리를 어쩌란 말이냐. 안수방댁은 아들의 편지 구절들을 무참히 짓밟으며 걸었다. 덕만이가 입대하는 날이 다가왔다. 넓은 광장에는 집결된 장정들과 전송객으로 꽉 찼다. 덕만이는 오늘 아침까지 오지 않는 복순이를 둘레둘레 찾고 있었다. 그런 아들 덕만이를 안수방댁은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었다. 이었고 긴 대열의 장정들이 웅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고생되셔도 참으세요. 복순이는 못 오는 모양이지요? 덕만이는 꾸벅 인사를 하고 어머니의 손을 놓았다. 씩씩한 모습이 더욱 미더워 보였다. 우렁찬 노래소리와 함성 속에 장정들을 실은 기차는 기적 소리를 힘차게 울리며 바퀴를 굴리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가족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고 아우성치는 장정들. 그때서야 안수방댁은 막혔던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주먹으로 닦고 닦아도 눈물은 계속 쏟아졌다. 내가 죽일 년이지. 덕만이가 떠난 뒤 밤은 길었다. 가슴을 조미는 아픔으로 낮과 밤을 보냈다. 안수방댁의 고독은 자식들이 성장하면서부터였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키우는 재미로 정을 붙이고 살아왔다. 이것들만은 내 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밤마다 품에 안고 잤다. 유일한 낙이었고 위안이었다. 오래전 병으로 남편을 잃은 허전한 마음도 자식들 때문에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긴긴 밤의 외로움은 달랠 길이 없었다. 살을 꼬집으며 몸부림도 쳤다. 때로는 어린 덕만이의 사타구니를 만져보기도 하였다. 고추같이 조그맣게 생긴 것이 귀엽기도 하였다. 복순이보다는 덕만이를 더 품에 안고 잤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이었다. 덕만이가 혼이불을 발치로 차버리고 잠이 들었다. 열린 창문으로 달빛이 훤하게 비치고 있었다. 안수방댁은 일어나 이불을 덮어주려다가 그만 고개를 외면하고 말았다. 무더운 밤이라 덕만이는 잠결에 팬티마저 벗어버리고 잠이 들었던 것이다. 발기된 덕만이는 고추가 눈에 벅차게 보였다. 어렸을 때의 조그만 고추가 아니었다. 저것이 벌써 아직 어린 줄로만 알았다. 왠지 야속했다. 서운했다. 이불을 덮어주는 손이 떨렸다. 아들 같지가 않았다. 닿을 수 없는 먼 거리를 느꼈다. 새삼스럽게 이 세상에 혼자뿐이라는 단절된 느낌이 들었다. 자식도 품에 있을 때가 자식이지. 남편 없는 크나큰 공백은 자식들이 커갈수록 더하였다. 밤마다 견디기 어려운 고달픈 고독이 쌓였다. 희미한 등잔불로 밤을 지새우며 젊은 날의 애달픈 수절을 한숨 속에 지켜왔다. 속속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와 몸짓이 너무도 많았다. 뼛속으로 외로움이 파고드는 수많은 밤이었다.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났다. 무더위 속에서도 졸기는 흐르는가 보다. 하늘은 점점 높아가고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었다 사라진다. 마당가 느티나무 가지에서 선잠 깬 아이처럼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오늘이 칠석. 마을 사람들은 칠석 놀이를 한다고 남녀노소가 한데 어울려 음식을 만들고 농악을 울리고 야단 법석이다. 해마다 칠석날이면 안수방댁도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즐겁게 놀았는데 금년 칠석에는 신명이 나지 않았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부채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무덥고 모기가 많아 자리에 누울 수가 없었다. 마당 한가운데에 밀집 방석을 깔았다. 그 옆에 모기불을 놓았다. 마른 풀을 한아름 가져다가 성냥불을 당겼다.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그 위에 쑥대를 가득히 놓고 젖은 풀로 덮었다. 불꽃이 꺼지고 연기가 무럭무럭 올랐다. 쑥 타는 냄새가 개운하게 풍겨왔다. 마을에서는 농악 소리가 신나게 울려왔다. 안수방댁은 밀집 방석 위에 누웠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은하수가 희미하게 한복판을 가로질렀다. 견우와 직녀를 찾았다. 안수방댁은 칠성날이 좋았다. 왠지 모르게 이날이 기다려졌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보다는 혼자 마당에서 방석을 깔고 누워 밤하늘의 은하수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는 것이 좋았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수많은 별들을 세다가 지치면 견우와 직녀의 전설을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옛날 옛날 한 옛날 견우와 직녀는 한 집에 살았었다. 부부간 금슬이 하도 좋아 이들은 농사일과 가정일을 돌보지 않고 사랑에만 빠졌었다. 끝내는 하느님의 노여움을 사서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다. 이 은하수에는 다리가 없었다. 디딤돌도 없었다. 건너갈 수 없는 은하수였다. 나룻배도 없었다. 하느님은 1년에 한 번만 만나라는 것이었다. 만날 수가 없었다. 헤엄도 못 치는 견우 직녀였다. 서로 아득히 마주보며 눈물만 흘렸다. 이 슬픈 사연을 들은 까치와 까마귀는 하느님의 승낙을 받아 다리를 놓아주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날이 칠석이었고 그 다리 이름이 오작교라 했다. 그래서 칠석 전후에는 오작교 공사로 마을의 까치와 까마귀를 찾아볼 수가 없고 며칠이 지났어야 나타난 까치와 까마귀는 머리에 털이 다 빠지고 야위였다는 것이다. 그런 오작교에서 1년에 한 번 만나는 견우와 직녀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래서 칠성날이면 견우와 직녀가 흘리는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린다든가. 농악 소리도 먹고 조용해졌다. 밤이 어지간히 깊었는가 보다. 꺼져가는 모기불을 다시 살렸다. 풀벌레 소리가 더 한층 맑게 들려왔다. 담 모퉁이 오솔길에서 흥얼흥얼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박서방이었다. 저 영감이 이 밤중에 자지도 않고. 안수방댁은 놀라면서 한편 반가웠다. 내 예쁜 각시를 이 모기들이 물어? 하하하. 박서방이 안수방댁 옆으로 털썩 주저앉았다. 술 냄새가 물씬 풍겼다. 아이 술 냄새, 웬 술을 그렇게 사셨수? 안수방댁이 자리를 곧앉으며 물었다. 하하하, 한 잔 먹었지. 칠승놀이 술맛이 하도 좋아서. 아, 기분 좋다. 무슨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여보, 오늘이 칠석이잖아. 그래서요? 견우 직녀처럼 떨어져서 살지만 말고 오늘 밤 같이 우리도 한 집에서 살자고 여보. 당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박서방은 덥석 안서방댁을 안고 누웠다. 저것 좀 봐.
박서방은 안서방댁에게 팔베개를 해주며 은하수를 가리켰다. 오늘 밤은 저 은하수에 견우직녀가 한 집에서 같이 있잖아. 이 영감이 어린애처럼 우리 산에다 집을 짓고 같이 살자고. 또 그 소리. 안서방댁도 내심 싫지 않았다. 시원한 밤바람이 휙 불어왔다. 모깃불이 이들이 누워있는 방석 위로 자욱했다. 박서방이 안서방댁 젖가슴을 더듬으며 꼭 끌어안았다. 동구박 서쪽으로 10리쯤 가면 낮은 산 언덕이 있다. 만평이 넘는 박서방 내 야산이다. 노숭과 잡목들이 빽빽이 우거져 있다. 산 기슭으로는 밭이 있고 그 밭 밑으로는 맑은 개울물이 흐른다. 넓은 밭 가득히 콩잎이 너울졌고 밭니랑 사이사이로는 키 큰 수수가 이삭을 패고 있었다. 박서방은 며칠 전부터 이 밭자락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오늘도 해질 무렵 이곳에서 서성거렸다. 집터를 잡아둔 것이었다. 이곳에다가 집을 짓고 입가에 웃음이 절로 맴돌았다. 아담하게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박서방은 생각할수록 가슴이 부풀고 흐뭇하기만 하였다. 진작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 건데 인생을 잘못 살아왔나 싶다. 이제라도 가는 세월 헛되이 보내지 말고. 박서방은 안서방댁과 정을 둔 뒤로는 살아가는 재미가 있었다. 소년처럼 즐겁기만 하였다. 몇 년 전에 죽은 할멈과는 처음부터 정을 못 느꼈다. 그저 그럭저럭 자식 낳고 살아왔을 뿐이다. 그래서 그런지 별로 말도 없었고 웃음도 없었다. 내가 무엇을 잃고 살아왔는가? 이따금 살아온 과정을 생각해보는 때가 있었다. 귀중한 무엇을 잃고 살아왔는데 무엇인가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런데 한 해 한 해 세월이 갈수록 마음 어딘가에는 텅 비어가고 있었다. 아담한 집을 짓고 둘이서 살면. 박서방은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그 귀중한 잃어버린 것을, 그 텅 빈 마음을 이제야 찾는 것이었다. 가까운 주막으로 갔다. 칠성놀이에 술도 많았지만 집터를 정하고 보니 가까운 주막집에서 한 잔 더 하고 싶었다. 아저씨는 요즘 좋은 일이 생겼나 봐요. 전에는 그렇지 않더니 항상 싱글벙글 웃으시고. 눈가에 잔주름이 잡힌 주막집 아주머니가 속을 다 안다는 듯이 빤히 쳐다보며 웃었다. 좋은 일은 무슨 좋은 일? 아무래도 수상하셔. 빨리 술이나 가져와 인생을 좀 즐겁게 살아보자고. 나 같은 여편네는 누가 손목 한번 잡아주지 않아요. 그날 밤 박서방의 술잔은 흥겹기만 하였고 안서방 댁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고 거침이 없었다. 다음날도 다음날도 밤이면 박서방은 안서방 댁을 찾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모깃불로 마당의 연기는 더욱 자욱했고 밀집방석 위에서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먹는 따끈하게 갓 좋은 옥수수 맛은 감칠맛 나기만 하였다. 남쪽 하늘 저쪽에서 별똥 하나가 아스라에 멀리 떨어졌다. 이제 저만큼 떨어져요. 누가 보아. 안서방댁이 박서방의 품에서 나오려고 했다. 박서방은 더욱 안서방댁을 끌어안았다. 보면 어때? 당신도 혼자 된 후 아까운 세월 덧없이 보냈고 나도 혼자 된 후 그럭저럭 늙음만 갔고 이제나마 우리 활짝 웃으며 사는가 싶게 새롭게 재미나게 살자고. 진작 같이 살았어야 하는 건데 연분이 너무 늦게 만났어. 하하하하. 박서방은 호기 있게 웃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식들이 있는데. 왜 못해? 자식들이 늙어가는 부모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있어? 박서방은 안서방댁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치마끈을 풀었다. 누가 봐요?
보면 어때? 달이 저렇게 밝은데. 질석이 지난 반달이 서편 하늘에 기울어졌다. 달이 밝으면 이렇게 하는 건가? 사람은 잠동무가 제일이야. 안수방댁도 박수방의 품을 파고들며 밝은 달을 쳐다보았다. 엊그제 초승달이더니 벌써 반달이 되었구나. 달도 차면 기울고 가는 세월 막을 수 있나요? 왜 못 막아? 강둑처럼 막아놓고 우리 둘이 살면 되지. 아이 참, 뭐 세월이 물인가? 둑 쌓아서 막아놓게? 그러니 잠동무가 제일이지. 달이 어지간히 기울었다. 서편 마당과 감나무 잎 사이로 새색시의 수줍은 미소처럼 달은 비치고 밤은 후끈하게 깊어갔다. 박수방 내의 넓은 산자락 한 기슭에는 정말 아담한 기와집 한 채가 지어졌다. 안수방 댁이 이사하는 날이 다가왔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서로가 바삐 짐을 날라주었다. 싱글벙글 무거운 짐도 가벼웠다. 마을의 경사라 하였다. 한낮이 지나 짐을 다 정리하고 잔치가 벌어졌다. 빚어놓은 술이 부족하여 주막에서까지 받아왔다. 흥겨운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요다지 곱게도 왜 생겼나? 닐리리야 닐리리야. 청춘가에 이어서 닐리리 타령으로 넘어갔다. 청년들의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노인들의 장구소리가 한층 흥을 더 올렸다. 부엌에서는 부인들의 웃음소리가 까르르 까르르 깨가 쏟아지고 있었다.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무엇하랴? 호호호호. 웃음소리가 간들어졌다. 늙은 말이 콩 좋아한다시 하나? 그래 맞어. 호호호호. 호호호호. 부인들의 웃음소리와 젊은이들의 노래소리, 노인들의 장구소리는 해가 지고 어둡도록 자질러져 갔다. 날마다 논에는 벼가 누렇게 익어갔다. 산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었다. 바깥 마당가에 늘어놓은 고추가 빨갛게 익어갔다. 밭자락에서는 녹두꽃 꼬투리가 절로 터지는 따가운 가을이었다. 안수방댁은 한낮을 밭일을 하다가 집으로 들어왔다. 머리가 무겁고 팔다리에 힘이 없었다. 마음이 불안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가슴이 울렁거렸다. 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누웠다. 병이라도 나는 것일까 창문을 닫았다. 새로 바른 창호지가 가을볕에 평평히 비쳤다. 눈이 부셨다. 눈을 감고 얼마쯤 지났을까. 창문 쪽으로 시선이 갔다. 귀를 기울였다. 발자국 소리가 났다. 머뭇거리는 인기척이었다. 다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났다. 누구요? 대답이 없다. 창문을 열었다. 안수방댁은 순간 가슴이 덜썩 무너졌다. 딸 복순이가 온 것이다. 엄마! 어, 복순아! 복순이는 뜰 한가운데 가방을 든 채 우뚝 서 있었다. 안수방댁이 맨발로 뛰어나갔다. 복순이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어처구니 없는 복순이였다. 집에 오는 길에 마을 부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다 들은 복순이였다. 밤이 지새도록 복순이와 안수방댁은 말이 없었다. 불도 켜지 않았다. 복순이는 어머니를 등지고 누웠다. 복순이는 흐느끼고 있었다. 안수방댁은 말문이 막혔다. 마음이 캄캄하였다. 날이 밝아왔다. 이튿날 복순이는 새벽 일찍 잠이 깼다. 세수도 하지 않았다. 아침밥도 먹지 않았다. 안수방댁은 복순이에게 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복순이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나 서울로 갈 거요. 복순이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후다닥 일어섰다. 가지고 온 가방을 그대로 들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복순아! 안수방댁은 잡았던 복순이의 치맛자락을 놓쳤다.
복순이는 어느새 저만큼 밥모퉁이를 달리고 있었다. 복순아, 복순아. 안수방댁은 복순이 뒤를 따라 달리며 울고 있었다. 어떻게든 복순이를 붙잡아야 했다. 신도 신지 않은 채 반 모퉁이를 돌아 복순이 뒤를 따라 달렸다. 복순아, 복순아,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목이 메었다. 막상 복순이가 앞에 서 있다 한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말을 해야 했다. 복순이를 붙잡아야만 한다. 복순아, 복순아. 복순이는 마을 밖 언덕을 넘어 달리고 있었다. 언덕을 넘으면 신장로다. 복순아, 이 어미 말 좀 들어보아라. 안수방댁은 복순이를 따를 수가 없었다. 그래도 뛰었다. 흐르는 눈물을 두 주먹으로 닦으며 뛰었다. 복순아, 복순아,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안수방댁은 소리치며 달렸다. 내 아버지가 병들어 죽던 날 가슴치며 통곡을 하였다. 한없이 무너지는 뼈저린 아픔을 느꼈어. 그 후 고생하며 너희들 두 남매를 키웠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아가리라 마음먹었어. 그러나 너희들이 커가면서 나는 늙어가는 것이 서러웠어. 추운 날 모닥불 피워놓고 싶은 애틋한 육체의 그리움이 있었어. 그 그리움의 아픔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어. 그 가혹한 형벌을 이겨나갈 힘이 없었어. 그런 이 어미의 몸뚱어리가 죄지.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 몸뚱어리 때문이야. 안수방댁은 복순이가 보이지 않자 집으로 뛰어갔다.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돼지우리로 갔다. 돼지우리 문을 열려던 안수방댁은 헛간으로 가서 구석에 놓여있는 도끼를 들고 다시 돼지우리로 갔다. 구석물 찌꺼기를 먹고 있는 수태지의 머리를 향하여 들고 있던 도끼를 힘껏 내리쳤다. 너 때문에 내가. 내리치는 도끼에 머리를 빗맞은 돼지가 깜짝 놀라 꽥꽥 소리를 질렀다. 우리 안을 미친 듯 빙빙 돌았다. 안수방댁은 돼지 뒤를 따라 돌며 다시 도끼로 돼지 머리를 겨냥하여 계속 내리쳤다. 피가 낭자하게 흐르며 사방으로 튀었다. 순간적으로 돼지 우리 안이 피바다가 되었다. 안수방댁의 손과 옷, 얼굴에도 핏방울이 튕겼다. 이놈의 돼지 새끼, 죽어라 죽어. 안수방댁은 도끼에 맞아 쓰러진 돼지의 머리를 사력을 다하여 내리쳤다. 빨간 피가 솟구쳤다. 엉엉 울음이 터져 나왔다. 어느새 서편 하늘에는 피 묻은 황혼이 활활 불타고 있었다. 서럽고 애달픈 흐느낌처럼 불타고 있었다.